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공략주는 M게임입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미국의 메타버스의 대장주라고 하는 로블록스가 최근에 1일 활성 접속자 수가 30만 명이 감소했다라는 걸로 급락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급락을 기회로 해서 헤지 펀드의 그 뭉터기 자금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슈와 맞물려서 움직일 것 같고요. 특히 열혈 강호라는 종목이 아주 그 효자 캐시카우입니다. 그 게임이고요. 진 열혈 강호가 동남아 쪽에서 또 출시가 되고 있고 하반기에 새로운 게임주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또 메타버스 쪽에 일찌감치 진출을 해서 거기 업체의 유니티라는 기업과 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고요. 인공 그 AR, VR,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테마파크도 조성을 했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게임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건데요. 이재명 인맥주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리를 걸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많이 올랐으면 뭐 종가 매수 정도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가격이 8,570원입니다. 현재가 매수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지금 여기 직전 고점이 10,150원입니다. 그래서 10,15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10,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지금 여기 21 선 이탈하는 7,600원 선이 이탈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시크릿 공략주로는 M게임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기억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꼼꼼하게 또 마지막까지 상담 도와주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생하셨습니다.